회계학이라는 거는 회계 원리는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나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죠? 문제 회계학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씩 껍질 몇 개 들어가야 돼.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달아본다, 어려운 문제 왜 달아보나 하죠? 이런 문제 달아보면 어차피 이거 다 풀 수 있는 게거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잖아, 그죠?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런 문제 달아보면은 이거 나오면 굉장히 쉬워져 버립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다룬다 해서 뭐 시험에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오겠나 하지만은 어차피 과정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 풀면 나죠.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손도 못 댑니다. 회계학 문제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이 문제 달아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달아보던 하고 시험 문제 실제 보니까 쉽잖아 사실, 그죠? 문제가 뭐 답이야 틀린지 몰라도 하여튼 쉽죠, 그죠? 우선 보기에. 응? 응. 이런 거 달아봤으니 그렇잖아, 우리가. 응. 자, 봅시다. 다음, 이번에 18번 보세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18번. 이 문제는 뭐죠?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죠? 그 유동 비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유동 비율은 뭐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채 비율 그랬네. 부채 비율은 뭐 보네, 뭐죠? 예? 부채 비율인데, 예? 자본분의 부채지, 그죠? 자기 자본의 부채 비율이잖아. 당좌 비율이면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고, 자 이때 보세요. 지금 문제가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 빌려 왔다, 그죠? 빌려 와서 3년짜리 빌려 왔네. 그러면은 1년이 넘으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200만 원 빌려 와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차입금, 요거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갚고 상환하고. 나머지는 현금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거래가 생겼다면은 이 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비유동 부채니까 볼 필요 없고, 그죠? 요게 유동 부채잖아. 유동 부채가 차변이 있다 거는 감소된 거죠. 그죠? 요게 줄어들었다. 감소. 자산이 차변에 현금 자산 차변에 자산이 증가잖아. 요거는 커졌죠. 그죠? 이런 경우잖아, 그죠?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부채가 감소됐고, 자산은 차변 자산이 증가됐다. 그럼 요게 커지고,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졌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커지고, 이건 당연히 커지지 뭐, 그죠? 이거는 커지고, 유동비율은 커진다, 그죠? 또, 자산이 커지면은, 그죠? 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인생 보세요. 그 여기는 부채 나와 있잖아, 부채. 부채는 이거 다 있잖아, 다. 그죠? 요 부채, 이 전체 부채, 요거는 요 부채 중에 유동 부채고, 요 부채라는 거는 이 부채가 이거 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부채가 200만 원 증가됐고, 요 부채는 100만 원 감소됐으니까, 결국은 부채가 100만 원 증가됐잖아. 여기 커져버렸지. 그죠? 부채가. 그러면 이것도 뭐 되겠네? 커지겠지. 그죠? 이렇게. 뭐 둘 다 커진다. 1번 답. 1번 답이 되어버리죠. 그죠? 다음 19번. 매출액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요거 상품 계정이네. 요게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 그리고 이익이잖아, 그죠? 그러면 기초는 5,000원, 기말은 8,000원, 매입은 42,000원. 이거는 모른다, 그죠? 모르는데, 그 문제보니 지금 매출 이익률이 20%다, 요금액에 요게 20%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X, 0.2X, 그죠? 20%. 이거 하면은 얼마? 0.8X죠? 요거 47,000원.
8,000원 빼니까 얼마? 39,000원. 나눠주면 되죠. X는 39,000원 나누기 0.8. 그죠? 8,324. 아니요. 8,432. 8,8264. 그죠? 8,540. 8,756. 8,540. 1 나오겠네. 48,750원. 맞습니까? 정답 4번. 쉬운 문제잖아. 그죠? 응? 다음, 이번에 20번. 20번 문제. 5 슬러시 10 N 60 조건으로 매입했다. 100만원 샀죠. 그죠? 100만원치 샀다가 12월 9일날 우리 이 조건 알고 있죠? 대금 결제는 60일 내에 해야 되는데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 5%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5% 깎아줄게. 그럼 이게 지금 12월 1일날 내가 샀다가 12월 9일날 결제했으니까 10일 내죠? 5% 깎아야 되잖아. 5% 100만원에 5% 깎는다. 그죠? 얼마? 5만원. 그게 뭐죠? 매입 할인 5만원 넘어야 되잖아. 그런 거 찾으면 되겠지. 답 5번. 분계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신경 안 써도 그죠? 그 할인 5만원 나와 있네. 그 답이 5만원이지 뭐. 응? 그잖아. 그죠? 5만원. 응. 내가 이 말하면 외상값을 갚아주는데 100만원 더 갚아줄 필요 없잖아. 그죠? 5% 10일 내에 줘서 5% 깎고 5만원 깎고 나머지 현금 95만원 주면 되죠. 요걸 뭐라 한다? 매입 할인. 알았죠? 다음 21번.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자산의 증가. 거래 팔려서 문제다. 그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에 수익 발생 나오는 거를 찾아봐라 이 말이지. 그죠? 1번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겠죠. 대변에 계약금 받았으면 선수금이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건 답이 아니다. 그죠? 2번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자금을 차입하여 돈 빌려왔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겠고 이거는 차입금. 그러면 자산의 증가, 이것도 부채의 증가, 답이 아니다. 그죠?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리 줬습니다. 그럼 선거 보험료, 대변에 현금 줬다. 따라서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거 답이 아니고. 4번. 상품을 외상 매입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을 현금으로 갚았답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것도 답이 아니고. 5번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상에서 안 받았죠? 돈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잖아. 자산의 증가, 용역 수익이 생겼다. 그죠? 그 어떤 용역 내가 그 대가 수익이 생겼잖아. 여기 바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정답이네. 5번 정답. 다음 22번 미지급 임차료 계정 1,500원이 수정 후 시산표 임차료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다. 그죠? 이때 현금으로 지급한 총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그건 뭔 말이고 하면은 우리 지금 장부에 시산표에 지금 요 문제는 문제가 차변에 보니까 시산표에 그죠? 임차료 계정이 12,000원 있고 또 성급 임차료가 3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원래 돈 얼마 나갔노 이 말. 현금 얼마 줬느냐 이건 묻잖아.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문제 보세요. 1년도 초에 작년이죠. 그죠? 작년에 넘어왔던 거 미지급 임차료 계정 처럼 원래 있었는데 아래 보니까 없잖아. 그 돈 줬겠네. 그죠? 현금 줬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돈 나갔다 이 말이고. 요 돈 줬잖아. 12,000원 줬고. 요도 있어 나갔죠. 그럼 돈 얼마 나갔노? 12,800원. 다 더하면 돼요. 이게 돈 나갔는 거, 돈 준 거니까 13,800원이다. 정답 4번.
23번. 다음 수정분계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이자인데 이 분계를 누락했답니다. 누락. 빠뜨려버렸다. 그럼 빠뜨렸다면은 요거는 비용 계정이잖아. 그죠? 비용을 누락했으니까 비용이 작아졌겠죠. 미지급 이자라는 부채를 누락했으니까 부채가 작아졌죠. 요거 찾으면 답이지 뭐. 그죠?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비용이 작아졌다, 부채가 작아졌다 찾아보세요. 어디 딱 보이죠? 5번에 있네. 그죠? 부채가 적어지고 비용이 적어졌잖아. 그죠? 과소. 그럼 부채가 작아지면 자본이 뭐 될까요? 커지겠지. 그죠? 예. 이거는 이 원리잖아. 이 원리.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그죠? 10원, 3원, 7원이잖아. 이게 적어져버리면 이게 커지잖아. 5번 정답. 24번. 24번 문제. 회계연도로,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2월 되지 않는, 이걸 뭐라 하죠? 명목계정. 2월 되는, 다음 넘어가는 거는 실질계정. 자산부채자본은 다음은 넘어간다. 실질계정. 이 말은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 계정 찾아라, 명목계정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2월 되지 않는 거라는 건 바로 임시계정이죠. 그죠? 수익비용 찾아봐라. 그 다섯 개 중에서 수익비용이 어느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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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2번이죠. 그죠? 그게 수익이잖아. 유연 처분이. 그죠? 물론 말을 알면은 이게 바로 명목계정 말 대신 말을 살짝 바꿔놨잖아. 그죠? 다음으로 2월 되는 거는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2월 되지 않는 거는 수익비용이니까 명목에 찾아봐라 이 말이죠. 그죠? 2번 답이다. 그죠? 알았죠? 말 뜨면 알았으면 맞아. 공짜. 이익여금은 자본, 미지비용은 부채, 자본금 자본, 간간 누계 이것도 부채의 성격이죠. 그죠? 다음 25번. 예. 21번, 21년 초에, 잘 보세요. 초에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했다. 임대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죠? 임대 목적이나 시세 차의 목적은 투자 부동산이다. 아, 투자 부동산이고 문제 쭉 읽어보다 보니까 공정가치 모형이 나왔네.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나왔다. 감가상각 거의 딱 그죠?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잖아. 그죠? 예? 네? 알겠죠? 그걸 내가 매일 이제 그런 걸 좀 체크해 놔라 그랬잖아. 그죠? 그걸 매일 봐 왔겠죠. 뭐. 그죠? A4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다 풀리본다니까. 이래버리면은 100만원 주고 샀다가 요거 100만원 됐다 그랬네. 강화상 안 하잖아. 안 하니까 100만원짜리가 100만원 됐으면 뭐죠? 제로. 없네. 답 1번. 26번. 사채 문제네. 그죠? 사채 상환 문제니까 일단 이게 문제 뭘 구해야 되겠죠? 발행가에 구해야 되겠죠. 그죠? 안 주어졌으니까 일단 발행가 구해 볼게. 보세요. 액면 10만원짜리다. 그죠? 10만원에 대하여 그거 보니까 유효 이자율이 8%짜리 찾아야 되니까 0.7938. 액면 이자는 5%니까 5천원이죠. 5천원에다가는 연금 현가계수니까 2.5771. 요 계산하니까 79,380원 되고 여기 얼마죠? 520, 525, 8하고 35, 85 이걸 됩니까? 12885 맞네. 92265. 92265.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발행했는데 92,265원에 발행했다. 이런 문제도 하나, 그죠? 그럼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마이너스, 그죠? 얼마? 7,735원이다. 요걸 상가하고 지금 문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2003년도에 상가해서는 아, 요거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시간.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두 번 상가해야 되잖아. 2년 후니까 문제가, 그죠? 2년 후에 요 금액을 상환했대. 그죠? 상환했는데 얼마에 상환했느냐? 액면 금액으로 상환했다. 원래 액면은 10만 원이잖아. 그죠? 10만 원 상환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비교해 봐라 이 말이지. 알겠죠? 그죠? 그럼 계산만 해 주면 되지 뭐. 그럼 요것을 우리가 계산할 방법,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이다. 그죠?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 5%.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요 이자율 8%. 이게 계산해야 됩니다. 5천 시간 좀 걸리겠다. 그죠? 하면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계산해 봤습니까? 응? 그 뭐 금액, 우리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92265 하면 너무 복잡잖아. 그죠? 그럼 요거 발음해가 92300 해버릴게요. 건사치를 하면 되니까 이게 8%다. 그죠? 그러면은 8972 하니까 7384. 8928. 요거 빼니까 2384. 아, 요 정도 해가 해볼게요. 요거 빼고 나면 7735에다가 2384, 5351. 여기 10만 있으니까 예, 94,649가 되고, 다시 5% 하면 5,000원이잖아. 그죠? 여기에 8% 하니까 8972, 482, 31, 7271. 원에 8,4, 32. 아, 이게 5다, 5. 8, 40, 8, 4, 8, 32. 아, 여기 됐네. 한 조선 남았다, 그죠? 그러면 2572. 요래 하니까 5351에다가, 5351에다가, 여러분들은 뭐, 그, 하면 되잖아, 그죠? 계산기 하면 되니까, 257이 아니라 2789. 10만에다가 하니까 97,211이다. 요걸 요래 상환했다. 요 금액 맞네, 그죠? 손해봤네. 그죠? 손해봤잖아요. 많이 상환해서 2789가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나왔다, 그죠? 건사치 찾아요, 건사치. 건사치가 손해봤죠, 그죠? 손실 답 2번이잖아. 그죠? 맞죠? 정답입니다. 건사치 찾았는데 건사치 2781 나왔네, 그죠? 요건 시간이 좀 걸리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사채 발행 문제니까 뭐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 없고 시간이 좀 걸린다. 왜? 2년치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 가끔 뭐 있는 거야. 뭐 관계 없잖아, 그죠? 다음 27번. 기계장치를 현금 주고 샀다. 우리가 기계장 현금 주고 샀는데 이걸 잘못했다, 그죠? 소분 필요했다 이겁니다. 오류. 기계장치를 10만 천원짜리를 현금 주고 사고 나서 이렇게 소분 필요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잘못했죠, 그죠? 오류가 생겼다. 그럼 정확한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기계 12만 천원 주고 샀잖아, 원래, 그죠? 대변에 현금이 돼야 되죠? 근데 오늘이 언제냐 하면은 오늘은 12월 말일이잖아. 아, 10월 1일 날 사고 나서 오늘은 12월 2001년 결산시 마감 전에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산시에 뭐 해야 될까요? 감가상각 해야 되지. 그죠? 아,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도 해야 되잖아. 이거 유형자산이니까. 그죠? 요금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저게 지금 증액법이다, 그죠? 그럼 12만 천원에다가 잔존가치 얼마? 천원이죠. 내용수 5년이잖아, 그죠?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2만 4천원이죠. 그럼 2년 아니, 1년 안 되잖아. 그 언제 취득했죠? 10월 1일 날. 몇 개월? 3개월. 10분의 3.
여기 얼마? 6천원이네. 6천원. 이거 강화사업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요걸 요래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류.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분계잖아. 요걸 요래 바꾸는다. 요걸 요래 바꿔줄 때는 요거는 이제 없애야 되잖아. 그죠? 없애야 되는 걸 대변에 보내. 반대편에. 없애야 되니까. 반대편에 간다. 반대편에 하면 없어지잖아. 그죠? B 요래 해서 없애버리고. 요거는 그대로 살리나야죠. 그대로 있으니까 놔두고. 요건 없으니까 적어줘야 되잖아. 6천원 적어주고. 여기도 새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도 들어와야 되죠. 이게 오류 수정 붕괴입니다. 알겠죠? 예. 오류 수정. 그럼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정답이네. 그죠? 3번 정답. 예. 답이 3번. 아니, 3번 아니네. 몇 번이죠? 어? 4번이죠. 금액이. 그죠? 4번 정답. 예, 정답 4번. 4번입니다. 4번. 예. 다음 28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 부채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 거 물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책에 있는 거네. 그죠?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부채로서 충당 부채 인식 요건. 우리 이거 뭐 많이 해왔던 거잖아. 그죠? 부채가 뭐더라? 돈이, 그죠?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 그죠? 요게 부채, 충당 부채라고 그랬죠. 답은 기억. 기억. 맞죠?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에 추정 가능하다. 답이 기억, 기억. 이게 만약에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측정 가능하지 않다면, 이건 뭐죠? 추석이죠? 추석. 요거는 충당 부채, 이거는 무발 부채. 다음 29번. 현금 흐름표다. 뭐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단기 순이익이 50만원, 요거는 발생 기준에 의한 거,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기준 구해 보세요. 영업 활동이다. 그죠? 그럼 주어진 자료 박서. 감가 상각비가 비용 마이너스, 매출 채권의 증가는 플러스, 사채상환 손실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 마이너스, 단기 차익금 감소 제외. 부채니까 이거는 재무활동 제외. 그럼 요것만 하면 된다. 그죠? 요 자체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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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7만에다가 마이너스 29만원 하고 플러스 14만원 하니까 마이너스 15만원 나오네. 얼마에서 15만원 빼니까 60만원 나왔더라. 답은 얼마? 50만원 나왔다. 65만원 되겠네. 정답 4번. 4번이 정답이다. 다음 30번. 30번. 영업 주기 묻잖아. 그죠? 우리 영업 주기란 말 뜻을 아셔야 되지. 주기가 뭐냐? 물건을 사와서 물건을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 기간이다. 그죠? 요 기간을 우리는 보유 기간, 요 기간을 회수 기간이라 한다. 요거 합한 걸 우리는 영업 주기라 한다. 영업 주기 며칠이고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주 쉽네. 그죠? 매출 채권 해준율 나와 있네. 해준율이 5에 나왔다. 5분에 1년 360일 주어졌으니까 요게 72일 나오네. 요게 회수 기간. 요게 72일이다.
재고자산 해준줄 나와 있네요. 그죠? 4회 1년 360일 해서 90일 요게 바로 재고자산 보증기 보유기간 더하면 며칠? 162일 정답. 그 우리가 회전율하고 요거 알잖아. 요거 회전율에다가 1년 나눠주면 요거 그죠? 회수기간 보유기간을 그랬지 그죠? 요거 더한 게 영업주기다 그죠? 뭐 31번 교환 나왔네. 교환 내 거니까 교환 나왔습니다. 내 거니까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자, 그 문제 보니까 신형 컴퓨터로 교환하면서 현금을 또 113만 줬다 그죠? 현금을 113만원 주고 구형 컴퓨터는 152만원짜리인데 잔존가치가 2만원 있고 내용요소가 운영이고 증여법으로 상가한다. 그럼 요거 장부금액 구해봐야 되겠네 그죠? 장부 이게 안 주어졌잖아 지금. 이거 구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죠? 시가는 그거 나와있네 그죠? 얼마? 100만원 나와있고 이 문제에서 요거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구할 필요도 없다 그죠? 왜? 이게 지금 무슨 문제죠?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있으니까 뭘 한다? 내꺼? 시가니까. 이걸로 하면 되니까. 그죠? 요걸로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지금. 처분 손익물. 아, 이건 구해봐야 되겠다. 그죠? 취득 원가를 물었으면 요거니까 213만 원인데 요걸 알아야 요거 차이가 뭐죠? 손익이잖아. 그죠? 요거만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 구해보면 간단하지 뭐. 2002년 9월, 아니, 1월 1일날 취득했다가 2002년 9월 1일까지. 그죠? 강과 누계 얼마인지 계산해 주면 되잖아. 응? 보세요. 취득 원가가 지금 얼마냐? 152만 원이죠. 여기에 대한 감가 상각 누계를 빼고 나면 이게 장부잖아. 그죠? 요거 빼면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요거 계산. 그럼 증여법이니까 152만 원에다가 잔존가치 얼마? 2만 원이죠. 연수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럼 1년에 얼마? 30만 원. 1년에 30만 원 나오네. 그죠? 5, 35, 30만 원이다. 지금 1년에 30만 원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1년하고 8개월. 1년하고 8개월 지났죠? 1년 8개월 지났다. 그러면 1년하고 8개월 지났다. 1년은 30만 원이고 8개월은 10분의 8이니까 얼마? 20만 원 나오네. 그럼 더하니까 얼마? 50만 원. 그 강가 누계는 50만 원이니까 장부는 얼마? 102만 원이죠. 알겠죠? 요게 장부인데 1년 8개월이 지났으니까 152만 원짜리에 1년 8개월 동안 강가 누계가 50만 원이니까 장부는 102만 원이잖아. 그죠? 요게 102만 원이더라. 지금 손익물을 쓰니까 여기 요리 됐다. 102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었으니까 2만 원 내렸네. 손해 봤네. 2만 원 손실. 정답 2번. 32번. 요거는 요 문제네. 그죠? 1월 1일과 12월 말일. 여기에 기초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과 비용과 이익이다. 그죠? 대입해 볼까요? 기초 자산은 11만 원, 요거 11만 원이다. 기말 자산과 부채는 15만 원과 6만 원, 6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요거 구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현금 배당 만 원 마이너스 감자죠. 그죠? 유상증자는 플러스죠. 정자 이익이 3만 원 생겼더라.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 문제네. 그죠? 문제. 자, 보세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지금 모르지만은 요거 빼면 얼마? 9만 원이죠. 그럼 이제 계산하자.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 이익이잖아. 그죠? 9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3만원 나왔더라. 그럼 요건 얼마? 6만원. 그럼 여기 6만원이니까 얼마에서 여기 15,000원이죠. 그죠? 얼마에서 15,000원 더하니까 6만원이 되면 얼마? 45,000원. 11만원에서 45,000원 빼면 얼마? 65,000원. 정답. 그 답은 65,000원 나오겠네요. 그죠? 2번이 답이 됩니다. 2번 답.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회계죠. 그죠? 재무회계. 이제 33원부터는 이제 원가 계산입니다. 33원부터는 원가 계산. 잠깐 쉬었다 할게요.